도 무기인원도 시청원과 공급한 후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초선거구요 마을선거구 안정환 후보님을 소개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선거구요 김재욱 후보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선구의 홍남희 예비군이 홍남희 군은 미모 때문에 나오면서 결코 아닙니다. 능력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보시고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선구의 신문식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시장 후보님께서 이 자리에 입학한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1분 1초가 아까운 우리 후보님들 정말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큰 절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가슴이 떨렸어요. 우리 구미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께서 나서주시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19일날 기수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고민이 깊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막 나와서 건물 구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선대위를 꾸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지방선거 출마하는 출마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선대위라는 것이 각 지역별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좀 뽑아서 선대위에 배치를 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생각이 짧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인재들께서 출마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경북의 출마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단체장 후보님부터 선대위 구성하시고 개소식 하시고 그럴 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내일 모레 개소식을 합니다. 그럼 보고 말씀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공지는 했지만 기자분들에게 저희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 지방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그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기자분들에게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문을 알고 이렇게 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문은 다 배부를 해드렸고 이게 간략한 내용만 제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포항 경주에서 출발해서 경산, 영천, 안동을 거쳐서 구미까지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장환 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구미는 7번째 조용하게 사부작 다녔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의 질문과 대답에 성실히 제가 임할 테니 대신 기자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좀 언론에 실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 구성이 늦어서 경북 선대위는 19일에 최종 완성이 될 텐데 구미에 앞으로 구미 도 선대위를 맡아주실 참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경선에 나셨지만 또 다른 데 뒤로 숨지 않으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하셔서 구미 선대위를 김철호 전 후보 경쟁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회견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구미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ICT 융복합 산업거점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거점화로 구미를 살려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오중기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직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지사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상북도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권을 창출하고 여러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지부진하고 지역은 살기가 어려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결과의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권을 배출했다는 긍지로 특정 정당에 변함없이 지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결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미 시민들께
국민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융복합 산업거점, 스마트기기 융합밸리의 거점화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에 국가방위산업 ICT 연구단지를 유치하고 국가방위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구미의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내 유도 전자 방위 산업의 경우 2013년 기준 생산액이 7,580억 원으로 이 중 59.2%인 4,487억 원을 구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드립니다. 두 번째, 미래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구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KTX 구미역 정차 또는 구미역과 인근 KTX 북상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KTX 김천 구미역 개통 이후 주민들이 이 열차 이용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산업체 관계자들의 구미산업단지 출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는 등 구미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KTX 구미역사 걸림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7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KTX 구미역 정차 대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내의 자본 유치를 통해 전자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탄소섬유 등 소재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캠퍼스 및 맞춤형 일자리센터, 원도심 생태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군위를 살려내겠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오준기가 책임자입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이러한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의 영원인 통일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한반도에 평화를 열어가고 시민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오준기에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 후보님 목표 선생님께 어떠세요? 하루에 또 7,800km씩 강릉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시면서도 아직도 씩씩하신 거 아시죠? 네. 모두가 당원 여러분들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후보님 지역 공약 발표에 따른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격하게 읽었나요? 부드럽게 하시죠. 경제, 우리 경북에 경제 어떻게 살릴 거냐, 그리고 구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오공당 분야 저조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구치수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구치수원 구미 시민들의 동의 없이 절대 불가합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여러분? 주변 내용이 많지만 그것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질의 변화가 없는 대구의 B급 수질이 구미로 온다고 A급이 된다라면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질 변화가 없는데 왜 대구 걸 구미에다가 밀어넣겠다는 겁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신다면 당연히 제가 도의사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구미 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내용을 지금 자한당 쪽의 여러 흐름들처럼 정치 뭐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절대 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오공당 분양 문제입니다. 오공당 분양은 정치 기조에서부터 잘못되게 출발했던 내용입니다. 구미의 오공당뿐만이 아니고 포항의 블루베리 단지, 즉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에서 출발하는 지방산업단지가 출발선상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안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가 다가오고 본인들이 취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작부터 해왔던 것들이 국가산업단지의 폐해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그 좋은 지리적 조건을 열어놓고 분양률이 제로입니다. 대구의 오공당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 구미의 문제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LG 파주로 가버린 문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저는 엄중하다. 그렇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LG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치열하게 박근혜 정부의 부처랑 싸워야 되고 대기업들과 싸웠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저는 하이테크 빌리라 표현을 했는데 그게 오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공단에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 세 번째 장입니다. 구미 5국가 산업단지 하이테크 빌리에 국내 자본 유치를 하겠다. SK, LG 생산단지 등 이렇게 적어놨는데 SK 대기업을 갖고 오겠다. LG 대기업을 갖고 오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부품산업이나 탄소순리동 소재산업이 있습니다. 이 소재산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나서실 때 후보 때 공약을 걸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걸면 지자체에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야당할 때는. 근데 청와대에 가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공약하면 대통령이 예산을 이만큼 떼가 야 구미 갖다 줘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야당할 때. 근데 지자체에서 이걸 준비 안 하면 대통령이 줄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제가 7, 8개월 근 7개월 근무를 했는데 구미에서 이 문제를 들고 아무도 이 문제를 들고 방문해서 항의하거나 진척을 시켜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발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그 준비를 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신문 토론에 가서 또 네 분 후보자님과 토론을 했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자꾸 하시길래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자. 지금 SOC 사업 뭐 TK를 패싱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TK 패싱이 어디 있느냐? 객관적 이야기를 하십시오. TK 패싱 근거를 내십시오. SOC가 뭐 줄었다 이런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SOC
원래 진행,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됐던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우리 지방정부가 그냥 위에 눈치만 보고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던져주는 거 이거 한번 해봐. 제가 정확한 실상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졌으니 잘한 걸로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국정기조에 맞춰서 그리고 예를 들어 오공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각종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성 흔히 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못 갖다 주는데 그러면 그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럼 정부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1년 동안 멈춰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국가 산업단지를 자본 유치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탄소 소재 산업들을 키워내겠다. 아직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를 안 알아듣시는데요. 탄소에 대한 소재는 이 기계공업, 특히 부품 소재 이런 데서는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음 잘 안 되지만 살.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소재 산업인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지역에 전북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선도적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화두입니다.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이 대답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미는 비록 사하도가 구미에 와 있지 않지만 사하도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출됐으니 국가정부에서 뭐 해줄래?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라는 거대한 회사가 방위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본사를 끄집어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미에 보면 방위산업이나 유도장치에 관련된 각종 중요한 핵심 사업들이 구미에 상당히 지금 안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산업단지화 하겠다는 겁니다.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시민들 협의하는데 어쨌든 오공단이 뒤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만약에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안착만 되면 저는 구미 경제 확실히 살아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 계신 분이 안 들리실까봐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친절하게 학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만 홍일학 의원이 멀쩡하게 분양을 대고 있는 것을 대구 지수원 이전 개신제에 걸어가지고 산자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분양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지수원 문제만 잘 해결됐으면 오공단은 지금 돌아갑니다. 그 중간에 외관 김천은 일방공단입니다. 국가가 앞에 붙은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구 경북의 인구가 5,600만 되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살라고 지금 오공단을 만들었는데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오공단을 꼼짝 달싹도 못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취소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오공단을 어떻게 분양이 중단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게 정답인데 딴 얘기를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말씀해보세요. 해결 방법을. 그 취소원에 대한 해결 방법, 즉 우리 당의 대구에 있는 우리 당의 후보가 우리 당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아니요 그건 제가 대답할 부분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시장 후보님께서 괜히 나른다 시장 후보님이 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예 예, 아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홍일학 의원이 구미에 구미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거는 대구 이익에 쫓으시는 거죠. 그런 거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후보자 신분이어서 어떤 절차를 제가 못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전을 받게 되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토론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신분이어서 상자부에 전화해서 약 중단시켜 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랑 문탁 테이블을 다 오십시오. 그리고 대구분들 오십시오. 왜 대구분들이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왜 경북에 떠넘기느냐,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래 신문협회에서 하는 토론에 갔더니만 대구의 임대인 후보는 대구공항을 KTX만, 구공항만 옮겨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경북 입장에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현대 헤드라인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민주당 내홍, 갈등,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습니다. 그래도 담당 기자한테 항의는 안 했지만 내홍 갈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경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제가 도전을 맡게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 대구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그분들하고 밤새 토론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홍인하 의원께서 예를 들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 그것 때문에 지금 5공단이 안 돌아간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인하 의원하고 충분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구미의 페널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저는 뭐 설득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분 질문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오늘 제 질문 좀 많이 받으려고 왔습니다. 예. 마이크 좀. 이제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도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일단 지난해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당시 오셨을 때 오진규 후보님하고 옆에 앉아 있는 걸 봤고 차분히 신선했고 또 뭔가 이제 변화의 발행이 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1년이 지나서 다시 여기 오셨고 앞으로 이제 경북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경북이라는 이 동네가 보수 세력들과 그다음에 지금 진보 세력인 뭐 제4의 권력 대립 구도에 있는데 사실 이제 어른들의 민심은 즉 한 50세 이상의 어른들의 민심은 아직까지 옛날 그 빨간당 시절에 그 향수 모여져서 그걸 많이 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한 이 물결을 지금 아직 인지를 못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선거전에서는 뭐 이 더불어당 당은 이제 지지도가 올라도 후보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개인적인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도지사 예비 후보로서 그동안 이제 12년간 그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도전을 맡아오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잘 오신지 안 오신지는 또 뭐 몇 년 뒤에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 도지사 후보로서 기간인 도지사의 지금 도정이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잘 해왔는지 뭐 어떤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앞선 질문은 제가 좀 길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개인 지지도, 개인 인지도나 이게 상대적으로 약한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렇게 해석되는데 당연히 이 삼선 의원이 나서신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두 분 다 삼선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 또 개인적인 이름만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을 저는 연세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알고 계신다. 그분들이 저는 무식하지 않다, 절대 무식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들도 알 건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아오신 내용들 때문에 그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라면 전 이번에 그분들께서 또 다른 변화를 선택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도지사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총대면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제가 승리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최대한 접근하고 어르신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뭔지 잘 파악해서 어르신들 마음에 드는 공약도 내걸고 또 부족한 인지도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다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최소 명함 3,000장 내지 5,000장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 정도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극복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제 김원영 지사님의 이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게 됩니다. 잘했으면 저는 참 칭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도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집권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야당 시절에는 때로는 잘한 것과 못한 것 양 두 개가 있다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눈을 뒀다면 집권 여당은 어떻게든 도정이 잘 굴러가게끔 또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다른 장점도 많으시다. 그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노고에 대한 만큼 뭐 높이 치아드리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사안 딱 두 가지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한 도정을 펼쳐왔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 지금 30년의 인구 소멸이 되는 데가 최소한 의성부터 시작을 해서 16개 지역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탈원전은 시대적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여전히 탈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적 꿈을 꾸던 것이 현 경북 도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우는 안 와닿겠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흘러오다 보니 시대가 변하고 변화의 시점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4차 산업 중심으로 뭔가를 준비해 와야 되는데 4차 산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준비하니까 때가 늦은 거죠. 그러면 다른 권역은 가만히 있습니까? 정부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틀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각 권역별로 우리 경상도 말로 이렇게 땡깡부려서 예산을 가져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대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그것이 지역발전에 합당했을 때 예산을 갖고 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이 확실시 될 것이라고 믿는 지자체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던 정책 기조 이것을 연구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자마자 준비해온 단체가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북의 23개 시군구에서 어느 곳 하나 그런 준비를 못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고 계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북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에 와서 TK 패싱을 이야기한다. 그건 도저히 누구나 말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질문 계시면 예, 잠시만요. 네, 경북문화신문 안정훈 기자인데요. 그 KTX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여러 가지 그 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 국회의원도 추진 뭐 예타 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제시하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장세훈 후보님하고 같은 안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때는 제사를 좀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네. 저는 뭐 청와대 들어갈 때 좀 정치를 해온 사람이어서 흔히 말하는 정무라인 요즘 한병도 수석이 정무라인의 정점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배치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정책라인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잘 몰랐습니다. 내가 왜 정책라인에 있지? 장하승 실장 밑에 내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깨닫는 데는 한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가 바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전국 국토에 대한 균형발전의 큰 테지 하나와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이 뭐냐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뭐 비행기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그 업무를 보는 곳이고 제가 책임 맡은 국장이었습니다. 또 청와대 국장이 할 수 있는 판단과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신 질문은 KTX가 기본적으로 구미에서 써야 될지 김천에서 써야 될지 이런 판단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KTX를 구미 김천역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그 이후에 핵심 도시를 지자체에서 세게 이렇게 확대를 못해왔던 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구미 지역에 KTX를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세용 우리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북산의 기차역을 건설하자 거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는 애매하지만 구미의 KTX 정차 이 부분을 왜 넣냐면 이건 주민 동의가 일정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사드를 배치하고 그다음 각종 이제 시도님께서 반대하는 시설들을 또는 이와 여부가 이렇게 심하게 부딪힐 때 그동안 해왔던 행정 방식이 뭐냐면 자 우리가 판단할 테니 당신네들은 따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항상 반발이 있는 거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배치할 때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가 그 다음 어느 날 슬쩍 찬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KTX를 구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KTX의 해소 이거 무조건 동의를 하고요. 그것이 국산열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그러나 구미 시민들의 또 동의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은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충분히 같이 한번 검토하고 토론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께서 예비 타당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들은 문제니까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저도 충분히 잘 해결해 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계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꿈이 방문되기 전에 41분간 감금을 당하는 현장에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개심한 마음이 남아있는지, 안 그러면은, 남아있다면은, 이참에, 오 후보께서 대통령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화해를 붙일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 제가 듣던 중 제일 멋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공직 후보로 나선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애칭서는 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니님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민망할 정도 그렇게 심한 욕설 아, 저도 태어나서 그런 욕을 처음 먹어봤어요. 뜨들겨 맞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시민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나쁜 말 안 하고 가신 게 우리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지도자를 거쳤지만 정말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이 답게 아 제가 울컥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보유국은 정말 우리가 개인 자유사욕을 꿈꾸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또한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공약과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북에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이끌게 된다면 계속 청와대 방문해서라도 꼭 오시라고 또 구민은 특히 오셔야 된다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조트 예약이 되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저 한국이 통신 발행 김동기죠. 예, 제가 그 지난해 그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님께서 오셨을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최근 거리인 30cm에서 그 가까이서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봤고 그날 그 당시 구미시청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이 구미시가 왜곡된 이미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구미시민들이 다 태극기 부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됐고 사실 그 이유는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촉발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진구 예비후보님께서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면 또는 안 되더라도 6.13 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그 지역 간의 그 갈등을 이제 푸는 차원에서 확실히 오실 수 있도록 뭔가 답답을 주셨으면은 뭔가 이 분위기에 변화에 좀 도움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의견 좀 묻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정을 이끌게 되면 제일 먼저 대통령께서 저희 경북을 좀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미가 상당히 어렵다. 사실 포항, 구미, 경북 23개 시군구가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미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예전에 잘 성장하다가 사람이 원래 없다가 없는 건 좀 덜한데 그래도 잘 성장하다가 없어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몇몇 분들 일탈 몇몇 분들의 행위 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지만 그거는 당선되지 않았는데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거니까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노력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 우리가 지역주의를 이제는 좀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쓸데없는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날 기억도 있어서 혹시 내가 갔는데도 또 태극기 부대 아주머님들 오신 것처럼 사실 지난 대선 때 제가 포항에서 그분들한테 좀 많이 부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항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잘 모르셨죠? 예,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뭐 고소하락하고 뭐 점검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어느 누구 한 분도 법적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 제가 도전을 이끌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의 선봉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중기가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모든 질문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예,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는 자리니까 정책 공연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들하고 공개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되거나 좀 덜 알려진 토론회를 지금 네 번째 오늘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사실 12시 20분까지 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신 있습니다. 왜 자신 있냐면 우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 집권여당이라는 거 그냥 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의 국정 집권여당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냐면 야 내가 집권여당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니네들 줄 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은요 정확한 내용과 시스템을 알고 국정기조와 가치 철학을 자기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정부 예산을 합당하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경제성 효과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또 다른 방식의 해결 방식이 있는 거죠. 그건 제가 TV 토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없으세요. 완전 아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꼭 그런 말씀 드립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제가 물론 인지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한당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구미에서 규모에서 한번 진짜 파란 물결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께서는 뭐 부족함도 있고 뭐 전단 뭐 지방대 나오고 어렵게 이렇게 청와대는 갔지만 오만 어려움 겪으면서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하버드 나오고 또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진심 가지고 정치하는 거고 그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 감동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노무현의 정신이고 그것이 문재인의 정신이고 그게 김건태의 정신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진심은 드리지만 드릴 수 있지만 우리 후보자들 다 당선될 수 없지만 당선될 거라 믿고 혹시나 떨어진 분이 계시더라도 그런 드린 길들이 결국은 역사를 바꿔온 겁니다. 우리가 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잡고 판문점 논의를 할지 어떻게 상상했습니까? 그렇죠? 남북이 그렇게 가는데 왜 지역주의가 아직 살아있겠습니까? 남북이 그렇게 가는데 지역주의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넘어갈 겁니다. 지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현안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방식대로 가면 경북은 발전한다. 저는 굳게 믿고 그렇게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어종이 경북 건의사원의 지역 정책 건강 발전. 좋은 자리인데 시민 대표로 1분만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시고. 네. 뭐 1분 안 되면 2분 주시면 될까요? 여기 시간이 뭐 예약되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을 또 지켜주는 것도 저희도 못. 저는 저 옥계산 김상호입니다. 오중기 의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 특징을 위해서 포항 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아주 대처를 잘 하셨다는 소리도 듣고 오중기 후보야말로 상생의 정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구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역시